세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그것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부터 지금 숫자가 커지는데 여러분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숫자를 크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이게 이해하시기 편하시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산이 한 100억 있다고 한번 볼게요. 제가 100억이 있어요. 그럼 좋네요. 제가 죽었어요. 네. 100억을 남기고 죽었잖아요. 네. 그럼 상속세가 얼마 나올까요? 30억? 한 45억 정도 나와요. 절반이에요? 과세 표준이 30억을 초과하게 되면 50%의 반을 갖다가 국가에서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벌들이 그렇게 막 그 전에 주식을 막 일로 옮겼다가 저로 옮겼다가 막 하는군요. 그래서 이 100억 정도의 재산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파트도 있고 빌딩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모든 재산을 다 합쳐가지고 100억이란 말이죠. 그럼 100억에 대해서는 45억을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속세는 이 죽는 사람, 이 재산을 가진 사람 중심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걸 갖다가 죽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피상속인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알기 쉽게 피요. 피를 흘려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상속인. 어우, 너무 쉬워요. 쉽죠? 예. 예. 그래서 피상속인 중심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근데 그럼 피상속인의 반대말은 뭐예요? 받는 사람. 상속인이죠. 예. 이제 헷갈리시지 않겠죠? 자, 근데 증여세는 좀 틀려요. 증여세는 받는 사람 중심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수증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수증인. 수증에 돈이 들어오니까. 증여자와 수증자, 받는 사람 중심으로 세금이 계산돼요. 그러면 내가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죽기 전에 내 아들이 100명이 있어요. 한번 쳐볼게요. 100명이 있으면 100명에게 한 명당 1억씩 주게 됩니다. 그러면 세금이 얼마가 나오냐면 총 9억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100억을 넘겼을 때도 100명을 해주니까 9억 정도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100억을 100명의 아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상속세가 되죠. 네. 그러면 45억이 돼요, 세금이. 미리 줘야 되겠네. 예, 왜냐하면 두 가지 계산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속세는 죽는 사람, 피상속인 중심으로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다 더해서 거기다가 한 개 세율을 곱하도록 돼 있는데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받는 1억씩 받았잖아요, 100명이. 네. 그러면 1억씩 받았으니까 낮은 세율인 10%만 적용이 되고 10% 공제가 돼서 그러면 9천만 원씩 하니까 9억이 되는 겁니다. 골고루 나눠주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선생님? 예? 골고루 가족들한테 골고루 나눠주는 게 더 그렇죠. 살아생전에 골고루 나눠주는 게 절세의 비법이라고 그러니까 자식이 많을수록 무조건 증여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러니까 자식이 많으면 그래서 증여가 낫겠어요. 저한테 오신 많은 분들이 한 50억, 60억 정도 되신 분들을 보면요. 제가 물어보는 게 있어요. 자녀가 몇 분이세요? 손자, 손녀 몇 분이세요? 며느리 몇 분이세요? 사위 몇 분이세요? 그래서 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하는데 대부분 며느리와 사위는 제외하시더라고요. 아, 아무리 절세도 절세도 중요하지 잠깐만요. 며느리와 사위를 제외하더라. 사위도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있는 거죠? 아, 제가 드려도 돼요, 그냥. 솔깃한... KBS